제대로 하셨나요?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러셔야 되는데, 뭐, 문대인 대통령 이러신 거 아니죠? 제가 최근에 그 혀를 깨물은 다음에 발음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최악의 사회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100개 채우고. 아직 9회 남았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1번째 방송입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내일이면 올림픽이 끝납니다. 평창 가시죠? 예. 그러실 것 같고.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창 안 갑니다. 평창 안 다녀오셨어요? 봅슬레이 결승하는 날은 갔다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가 2월 25일이면 탄핵 파면 구속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면 2월 25일 날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고요.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폐막식 때 연설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그래서 지금 카톡이 도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월 25일까지라고 돌고 있잖아요. 보궐선거였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다 했다가 그렇죠. 실망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군요. 그런 예. 거죠. 자기도 몰랐던 거죠. 예. 그 12월 20일 날 빨간색이었잖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외신이 칭찬할 정도의 치안 상태와 그리고 세계가 놀라고 있는 북핵에 관련된 스피디한 남북관계의 진행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평창올림픽이 지금 무사히 끝나가고 있고요. 이게 다 이문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위기는 북한이건 미국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게 똑같은 생각일 거란 말이죠. 어쨌건 만나야 된다 이런 건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대두될 이슈는 역시 남북관계라고 보거든요. 거기 이제 지금 미국의 통상 압박, 보복 뭐 이런까지 걸려 있으면서 GM까지도 걸려 있으면서 반미 분위기도 약간 감지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사실상의 북핵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사실은 트럼프고 한반도에서의 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북한이 김여정을 보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씀처럼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는 상황 조심조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로도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라도 6월달 이전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듣겠습니다. 여권에 만들어서? 대해서 예, 여권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미 대화가 추진되다가 이제 안 됐, 불발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그 김여정, 예. 김영남 위원장 왔을 때요. 그러면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이제 폐막식 후 이틀 정도 이제 있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김영철이 내려온 거는 결국은 김정일 위원장과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이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북 대화의 가장 고위급 채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창 올림픽이라는 일회적인 게 아니라 쭉 이어가기 위해서 김영철을 보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분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보면 지방선거까지는 좀 준비기로 놓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세현 전 이제 통일부 장관 역시 이제 펜스 부통령을 못 만난 것에 대해서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얼굴 표정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치밀하고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정상회담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거가 이제 지금 통일 분야의 전문가들의 예측이란 말이에요. 이제 25일 날 이제 폐막식에 참여하고 그 26, 27, 28일 날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 여권을 조성하는 것이 한 몇 달 되고 그 이후이지 않을까. 8.15. 8.15? 아, 그 시점 괜찮은데요? 네. IT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그야말로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불발한 것으로 뭐 사실상 알려지고 있는 김여정 펜스 만남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졌었다면
조이에게는 탐색적 대화, 일단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협상이 아니라 협상이 과연 될지를 짚어보는 그런 대화로서의 첫 미팅을 해서 서로 말을 건네보고 운을 띄워보는 것이 제대로 됐었다면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남북 최고위급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양쪽에 다 염두에 두고 사실은 왔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막판에 꼬인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김여정이 친서를 전달한 날 저희들이 했던 예. 방송 때 그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그때 주로 펜스에게 어떤 강경론에 대해서만 우리가 비판을 할 때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펜스라는 카드를 왼쪽 손에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반카라는 카드를 또 한편에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되짚어보면 이미 그때 펜스를 강경 카드로 보내면서 동시에 만날 생각을 하고 보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트럼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진폭이 넓은 카드를 쥐고 있다. 그 봐서 이방카 김영철 미팅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똑같이 그냥 딱딱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저는 의외의 전격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민주공동에서 이번에 저기 한 게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라는 분 계세요. 그분이 소위 보수 언론사에 더 오래 계셨던 분이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으로 예를 들어 사드를 포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미의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라도 북한하고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공감을 얻었는데 아니 차라리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의 꿈을 우리가 심어주자. 그게 어떻게 했느냐. 그게 충분히 현실 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약간 몽상가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될 것 같다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 판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저는 오히려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즉 철저하게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사인을 어떻게 보내고 트럼프가 어떻게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남북관계의 진전 가능성은 꼭 늦은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마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말씀이고 하지만 그때 만약에 펜스 김여정 만남이 진전이 조금 됐다면 근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상황은 그러니까 양쪽 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사랑이 좀 각별하잖아요. 딸을 백악관 고문으로 네. 세우는 웃기지, 나라가 웃기지 왕족 국가 말고 또 있나요?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딸을 고문으로 앉힌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준 거죠. 예,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직함 준 것도 좀 사실은 좀 언밸런스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펜스 부통령과 북측이 만나는 장면보다는 이방카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반전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다 떠나서 이렇게 뭐 북미 대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방카에게 뭔가를 역할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해봅니다. 네. 근데 저는 트럼프한테 북핵은요 일종의 양손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이에요. 어느 쪽이 다 얻어진 이익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노벨 평화상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을 만들어 주느냐, 계속 싸울 대상을 세워놓고 그냥 싸우게 만들어주느냐 이 차이라고 보는 제가 거죠. 제가 노벨평화상 얘기를 한 건 그렇게 훌륭한 분이다라는 꼭 뜻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판을 차라리 그쪽으로 바꾸는 어차피 빅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일종의 좋게 말하면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나쁘게 보면 장사를 했던 큰 장사꾼 출신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의 빅딜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해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북핵을 둘러싸고서는 최대한의 긴장을 통해서 최대한의 실리를 본 거는 사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죠. 가장 많은 무기 구매에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술술 잘 풀리면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는데 사고 같은 게 나서 서로 비난하는 사태 같은 게